최근 서울에서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성수동.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문화계 업체들과 IT 스타트업들도 속속 사무실 이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사무실이 부족한 이곳에 2010년대 말부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지식산업센터. 덕분에 태영건설이 지은 지식산업센터의 사무실 매매가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SK D&D에서 시행할 때 태영이 건설사로 같이 했는데 분양할 때 1300 정도 왔다 갔다 2020년에 4월에 준공나서 서서히 오르다가 21년도 갑자기 급등했어요. 여기가 그래서 한 3천 넘어까지 갔잖아요. 지산 실거래를 보면 3.3제곱미터당 1,300만원 하던 사무실이 3년 만에 3,3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일반 아파트 가격에 육박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갑자기 인기가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긴 건 맞아요. 여기 현상이 영등포나 이런 쪽까지 다 확장되게 한 곳인 건 맞아요. 여기 왔다가 여기 너무 좋아서 여기 사고 싶은데 다 놓친 분들이 우르르 이제 다른 영등포 생각공장 가가지고 또 줄 서서 사고. 공장 건물을 지어서 영세 공장을 입주시키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이 수도권 주요 도시에 건설됩니다. 1990년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 공장 분양 시 자금의 90%를 저이자로 융자해주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0년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 입주 업종도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갑자기 수익형 부동산으로 둔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값이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자 정부가 오늘 강도를 더 높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세금은 각오하라는 듯. 2019년부터 연이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갈 곳 없던 투기 자금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린 겁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또 많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대출이 90% 나와요. 90%. 그러니까 분양가의 10%만 내면 나머지 자금을 전부 다 대출로 조달할 수 있고 사고 나서 무제한 전매가 또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거주라고 전매에 대해서 규제가 있고 실거주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서는 뭐 전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달리 대출 규제가 없어 분양가의 대부분을 대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특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서 자금이 대거 몰렸고 분양 때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한 개 호실을 분양하는데 뭐 열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건은 얼마 없는데 가져가기 따라서는 많다 보니까 줄 서 있는 상황이어서 추첨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추측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10시에 땡겼을 때 돈이 딱 들어왔을 때 주는 형식. 2020년 초치기가 등장할 정도로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때. 경기도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를 어렵게 분양받았다는 임정희 씨.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사무실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나만 공실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지금 30%만 들어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임정희 씨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남편하고 둘이 살다가 자식한테는 손 안 벌리고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시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던 차에 부동산을 하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는 지식산업센터.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간대. 그래서 10% 정도만 내면 된다고 그래서 또 월세가 천에 하나당 천에 100만 원씩 120만 원씩 100에서 120만 원을 받는다. 내가 좀 노후에 대책이 조금 되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살려고 그 목적이 거기였던 거지. 매달 그녀가 갚아야 할 대출 이자만 210만 원. 맨 처음에는 뭐 4.4%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지금 이제 5.8%까지 나왔는데 내가 돈이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자만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두 사무실의 관리비 40만 원도 매달 그녀가 부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공실이 있어야 되는 건지 기약이 없잖아. 내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이거를 다 감당을 어떻게 할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차업 들어오고 날 금방 난리가 날 텐데 막바지가 지금 돼 있는 상태지. 이자를 내기 위해 어렵게 직장도 구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았다는 임 씨. 출근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이것저것 따질 여유조차 그녀에겐 없습니다. 임정희 씨처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다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빚을 너무 떠안아가지고 이혼하고 엄마는 집을 날리고 집도 없이 지금 월세집 살아요.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어요. 신랑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애를 또 좀 잘 키워볼 욕심에. 너무 힘들어. 사실은 동생 몇 달 전에 자살을 했어요. 식구들까지 다 그렇게 힘들어갖고 되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부동산 호황기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던 지식산업센터가 분양받은 사람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급상승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S지식산업센터의 경우 2018년 3.3제곱미터당 985만 원 하던 것이 3년 만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성수동의 경우 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19년 973만 원 하던 것이 2022년에는 3,179만 원으로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매매가에 맞춰 분양가도 함께 올랐는데요. 당시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성수동에서 시작된 지식산업센터 열풍은 수도권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제약이 많고 까다로운 아파트 공사에 비해 지식산업센터는 허가도 잘 나오고 민원도 적은 편한 사업처였습니다. 태영건설 역시 지식산업센터 10곳에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당산에도 그때 2020년도인가 분양을 또 했는데 그 분양이 잘 됐어요. 당산동께. 구로동까지 분양을 이제 3탄으로 또 태영건설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 태영이 그러면서 아 이게 지산이 분양하면은 돈이 되는구나. 당시 건설사에게 지식산업센터는 돈 되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산이 투자 대비 수익이 좋아요.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아파트 짓는 금액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자재라든가 아파트가 더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고급스러운 게 안 들어가잖아요. 욕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당까지 똑같이 매겨버리니까 수익성이 훨씬 더 잘 나오죠. 게다가 아파트는 완공까지 4, 5년이 걸리지만 지식산업센터는 2, 3년이면 끝납니다. 실제로 수익률이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통 한 7에서 한 10% 사이의 수익이면 크고 볼륨이 크다 보니까 큽니다. 액수가. 그걸 보고 시행사가 사업을 했는데 점점 이제 분양가도 올라가고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한 15%대까지 급증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부지 개발에 더욱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성수동 땅은 매입 경쟁이 치열했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2022년 한 시행사가 업무시설 개발을 위해 매입한 이 땅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이게 평균 단가가 1억 6천정도 나오거든요. 그때에도 사실은 조금 비싸게 좀 샀다고 생각은 들어요. 성수동 거의 최고가 찍었으니까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 자금 대부분을 시행사는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PF입니다.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사가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브릿지론이라는 1차 PF로 시행사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때 금융사는 시공사에 채무 보증을 요구합니다. 이후 시행사는 분양을 진행하고 다시 본 PF를 받아 이자가 비싼 브릿지론을 갚고 공사비를 마련합니다. 준공과 함께 분양 대금이 완납되면 시행사는 본 PF를 갚고 사업을 청산합니다. 분양이 잘 됐을 경우 PF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 같은 것들은 분양해서 들어오는 계약금 그 후에 들어오는 중도금으로 이제 공사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돼버리면 어느 시점부터 자금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죠. 분양이 안 되면 본 PF가 막히고 브릿지론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빚은 보증을 선 시공사가 떠안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거주 부동산 PF도 현재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초기 단계인 브릿지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려있다는 겁니다. 브릿지 단계에 있는 자금들이 이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수많은 고금리 이율로 쌓아왔던 PF 자금이 상환받을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태영건설 역시 채무 보증을 섰던 PF가 문제가 돼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 태영건설의 PF 보증 규모는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PF는 비단 태영건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중견건설사가 참여했던 지식산업센터 현장. 원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야 될 부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처음 분양한 상태 그대로 그냥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주. 공사가 진행이 안 되자 시행사에 수차례 문의를 했다는 권영재 씨. 공사하고 계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요즘 뭐 대출 분양이 좀 저조해서 뭐 PF 승인이 뭐 안 나서 지금은 시작을 못하고 뭐 내년쯤에 할 거예요 다시 뭐 이렇게. 그 다음 해가 됐는데도 공사를 안 하니까 시행사에 문의를 했는데 담당자들이 없다. 권 씨는 시행과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겼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해당 건설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중지된 게 아니고 연기가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뭐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공사는 중지됐는데 계약금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 본인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소송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자기 자본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대출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출 안 되니까 공사가 중지. 분양자들 돈은 이미 썼어. 없어. 끝. 우리 모르겠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PF 문제가 비단 태영건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3, 4년 사이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서 토지 매입 비용과 공사비가 크게 올랐고 PF도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자 PF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부도 위기를 맞았고 치솟은 분양가는 온전히 분양받은 사람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위기,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그런데 사실 임정희 씨는 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업태, 서비스, 또 종목에는 경영 컨설팅업으로 돼 있거든요. 나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저도 이거 본 지가 그냥 뻘로 봐서 제가 뭐 어떤 컨설팅인지 저는 잘 경영도 안 해봤고. 경영 컨설팅으로 그 사업자를 신청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죠.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해줬으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게 했다는 분양 대행사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정부에서 신입주 위주로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입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신탁, 시행, 시공, 대행사가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분양 직원들에게 투자자도 이거는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끔 유도를 했죠. 세무서에 사업자 신청을 할 때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허가 사항이거든요. 근데 정보통신은 이제 그냥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공부법이랄지 경영 컨설팅, 뭐 디자인 이쪽이 이제 내기가 쉬웠던 거죠. 실질적으로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허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사업자 발행이 가능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쉬운 데다 초기 자금이 적다 보니 일가족이 다 함께 분양받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목적으로 저 가격은 이제 5억 5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한 채고 가족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받은 상황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다 합산해서 이제 15채 된 겁니다. 분명하게
허가를 내서 분양을 했으면 그에 따른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행정기관에서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와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취등록세 감면에 법인세 면제까지 정부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투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2021년부터 지식산업센터의 투기 열풍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이 산업센터라는 건 정부 지원 정책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가구 2주택이랑 전혀 부담이 안 되고 뭐 전매도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해도 가능하고 그리고 보통 투자를 하시면 70에서 75%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보다 더 나오고 금리는 저렴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자는 내셔야 돼요. 인재 사업이든 뭐든 다 무조건 지사는 사업자는 내셔야 돼요. 아니 살 주인들이 예 편법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하시잖아요.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제가 발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식산업센터가 투기 상품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산자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했고 국회와 함께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년 전 필요했던 법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갑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국회 문턱 넘지 못했고 정부가 결국에는 이제 전매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 몰렸고 과공급이 어느 정도 시장의 한계선을 넘어갔거든요.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PD수첩에서 취재 요청을 하자 3년 동안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공실 문제 해결 방안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약속이 이번만큼은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